국어, 영어, 체육, 미술 등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단 한 과목도 우가 없어요. 대기업 인턴십에 지원하겠다 했을 때 넌 지방대 나왔잖아. 대기업에서 널 왜 뽑아주니?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죠. 그런 그들이 5년쯤 지나자 제게 안 된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동기고요. 첫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을 이야기는 말의 거울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우가 없어요. 국어, 영어, 체육, 미술 등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단 한 과목도 우가 없어요.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어요. 군대를 제대한 뒤에 복학하려고 보니까 졸업반인 거예요. 그때 당시 학점은 2.0이고 전 좀 맞아야 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서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는 지방대학교 4년제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피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26살이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학점은 2.5, 장애증이 운전면허증 1.5통 1개, 상이라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개근상뿐이었어요. 심지어 반장 부반장도 못해봤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저조차 26살이 되니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발등이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제가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제게 말하더라고요. 넌 안 된다고. 첫 공모전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넌 공모전 해본 적도 없잖아. 공모전 수상은 아무나 하니? 대기업 인턴십에 지원하겠다 했을 때 넌 지방대 나왔잖아. 대기업에서 널 왜 뽑아주니? 대통령 상을 받고 싶었을 때 대통령이 너한테 그런 상을 왜 주니?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넌 영어 성적도 없잖아. 외국계 기업 입사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 토익 성적이 420점이었거든요. 31살 첫 책을 내겠다고 했을 때 넌 아직 어리고 경력도 짧은데 어느 출판사가 네 책을 내주겠니? 고작 30살 청년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잘못된 학벌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만나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짓이 없니? 그 대단하고 바쁘신 분들이 널 왜 만나느냐? 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좀 신기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자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겠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왜 다들 안 된다고만 하는 걸까? 주변 친한 지인들한테 물었으니까 사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이 5년쯤 지나자 제게 안 된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첫 공모전에 상을 받았고요. 대기업에서 인턴십을 했고요. 대통령 상을 받았고요.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책을 냈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난 30대 중반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말 열심히 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 부분에 하나도 의심이 안 드는 사람 이란 말을 듣습니다. 제가 했던 말에는 행동과 결과가 뒤따랐기 때문이죠. 밤을 새고 땀을 흘려가며 제가 한 말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행동이 결과로 이어지는 시간이 쌓이자 아, 김도현은 말하면 해내는 사람이구나 를 주변에 다 알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넌 안 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도전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를 도전이라고 하니까요.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할까,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겨우 깨달았어. 세상이 내게 던지는 말, 우리에게 던지는 말, 넌 안 된다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넌 안 된다는 이유도 된다는 이유도 나 자신한테 있었어요. 그 말은 내가 세상을 통해 비춰진 거울이었던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늘 안 되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공부도 못했었고 자격증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맨날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거울로 비춰져서 다시 나한테 안 된다로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들 또한 무언가에 도전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었나, 내가 행동 없는 말밖에 한 것은 아니었나 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마주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제대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내년엔 꼭 여공부를 해야지. 그 중에 우리가 이룬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자신의 뱉은 말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들의 말은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뿐으로 전해지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전해지는지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어제까지 지금처럼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2019년입니다.